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밤새 미국 증시 어떤 커다란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이뤄가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좀 일부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의사당의 난입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난입 사태에 모였던 트럼프 지지자들은 뭘로 모였을까? 소셜 네트워크,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소요 사태의 일부 책임이 이 미국 테크 기업들에 있다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만큼 이런 정치적 소요 사태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규제가 심해지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테니까 이 기술주들의 낙폭이 이날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 여기에다 커뮤니케이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 또 고밸류 부담 때문에 나머지 지수들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럼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앨라스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지 시간 11일 주요 지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초반에는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지금은 3만 1000선에 근접해진 모습이죠. 0.32%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8% 떨어지면서 현재는 13,000선에 근접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가까이 떨어지면서 3,79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지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내놓을 거라 예고해 투심을 부추기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오늘은 주가 급등에 대한 레벨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혼선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헌법 25조 4항은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일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발동해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고 지시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양당의 마찰이 심해질 경우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이 완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한편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1% 위로 올라선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연준이 금리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주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금리 상승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단기간 내 채권 매입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빨라지면서 테이퍼링 등 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떠오르는데요. 부의장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및 보건 상황은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12월 고용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가 나타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는 9천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몇 가지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조금 심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주가 1.8% 넘게 하락하고 있고 자유소비재도 2% 가까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이 1.7%, 유틸리티가 1.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에너지주는 1.6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고 소식을 전했던 보잉이 있었죠. 보잉이 오늘장에서 좀 약한데요. 1.5% 현재는 1.5% 넘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어제는 크게 급등, 전일에는 크게 급등을 했다가 테슬라가 오늘은 8% 가까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하는 이슈가 있었던 트위터죠. 트위터도 오늘장에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6.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팡주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페이스북이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모두 2%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석 전략가 매트 말리는 몇 달간 지속된 강세 이후 이제는 조심스러워질 때가 됐다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1분기에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3월의 저점 이후 랠리의 대부분은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감지수 집계가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떨어지면서 그래도 3만 1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지수는 1.25% 떨어졌습니다. 13,03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지수는 0.6% 넘게 떨어진 3,800선 바로 밑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Ella's Closing Bell Now. 자, 앞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하락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하락 이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좀 탄핵 추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이 결국은 이 단기간에 좀 하락세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의회의 추가 재정 부양 합의를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로 좀 해석이 된 점도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연일 좀 신고가 경신을 했던 데 따른 피로감 그리고 고점 부담이 결국은 미국 증시를 한숨 돌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이 이 같은 전망을 그리고 분석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비트코인 말씀하신 만큼 암호화폐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밤사이 지난 밤사이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12% 현재도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현재는 12%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중 한때 3만 선을 터치할 정도까지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24시간 만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원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뭐 현재는 조금 이 낙폭을 줄이면서 33,26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WTI 유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일단 그 글로벌 확진자가 다시 9천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은 최악의 팬데믹 위기를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고 독일 역시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36% 내리면서 52.0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은 사실 장중 변동성을 계속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채 0.62% 올라서 1,846.7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소요 사태로 인한 몇 가지 불안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서 0.113%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신흥 채권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의 창립자가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해서 거품론을 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건들락은 이날 CNBC에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좀 높은 상태이며 엄청난 이 경기 부양책으로 그나마 좀 지탱하는 중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오버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표에 최상위 1분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이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지를 약속을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용인하고 있다고 건들락은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CNBC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R이 지금 23배를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건들락은 또 10년간 이어져온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머징 시장이 미국을, 그리고 가치주가 성장주를, 재정 상황이 나쁜 기업들이 재정 상황이 좋은 기업들을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건들락은 또 마지막으로 이 증시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꼽았는데요. 5월과 6월 경에는 미국의 CPI, 소비자 이 물가지수가 3%까지 그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같은 부분이 연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고점 부담에 따른 단기 하락이 비단 증시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뭐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암호화폐도 이 위험도가 굉장히 좀 높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되겠죠. CNBC에 따르면은 간밤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은 관련 시장의 시가총액이 최대 2천억 달러 정도 증발을 했죠. 비트코인이 12% 정도 급락을 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이틀간 무려 21%나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에 이틀 기준으로 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탄핵 우려에 따른 달러 가치의 상승 또한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을 부추긴 듯하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건들락의 지적과는 달리 증시를 낙관하는 그런 지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이 좀 증시가 하락했던 그런 날이다 보니까 관련된, 그러니까 좀 비관론 쪽에 힘이 실리는 전망이 더욱더 좀 부상을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건들락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왕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것 좀 감안을 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이체뱅크에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증시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식형 ETF와 뮤추얼 펀드에 대한 유입 자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첫 주에도 110억 달러 정도가 주식형 펀드에 추가로 유입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될 시에 주식 자금에 대한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은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분석이 한 가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톰 리가 새로운 투자 테마를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력, 이 자체가 하나의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시위 아니면 소요 사태들이 발생을 했었죠. 불평등과 관련된 소요 사태라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시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살펴보자면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함으로써 뭐 5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여름을 떠올려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산발적인 폭력 시위와 또 진압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톰리는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더욱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사법기관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또 이런 폭력적인 시위나 정치적인 소요 사태를 떠나더라도 미국에서 살해 범죄 발생률이 37%나 늘었다면서 지난 30년간 개선되던 것이 역행됐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관점에서도 하나의 테마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용 바디캠을 비롯한 비디오를 이용한 이 보안 제품을 생산하는 디지털 엘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리콘 테크놀로지 아니면 스탠리 블랙앤테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가정용 보안 시스템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ADT라든지 아니면 알람닷컴, 허니웰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는 이건 추천이 아니고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이른바 이제 가정용 보안 시스템이나 아니면 호신용 제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일 텐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기사 내용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지만은 지난해 8월 이 알파벳이 바로 가정용 보안 서비스 업체 ADT의 지분을 일부 인수한 적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안 분야에 대한 그래도 시장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드러냈던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본다면은 더욱더 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보안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좀 확장을 시켜본다면은 안 그래도 이제 1월 11일부터 CES 2021이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이 CES에서도 지난 몇 년간 스마트 홈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좀 꼽혔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도이체뱅크가 이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같은 트렌드에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까 시황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간밤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간밤 크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12%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더리움이 20%의 급락세, 라이트코인 역시 2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억만장자 마크 쿠바는 이 최근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가 지난 1990년 후반에 일어났던 인터넷 주식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넷 주식 버블은 닷컴 버블을 말하는 건데요.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최근 몇 달간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난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전했는데 물론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2천억 달러 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이 가운데 지난 12개월간 300% 오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살아남을 종목이라고 말을 했고요. 마치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살아남은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주 버블, 이 닷컴 버블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시기는 1990년대 이 미국 인터넷 기반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높아진 것을 이야기하며 2000년대 초기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일어나는
있었는데요. 그 당시 많은 이 닷컴 주식들이 폭락을 했고 기술주 기반의 나스닥 지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날 또 영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면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암호화폐가 소비자 보호나 가격 변동성, 상품의 복잡성, 요금이나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 자료 등에 있어서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잘 가던 비트코인이 4만 선을 뚫으면서 JP모건 측에서는 뭐 14만 6천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제기했었는데 간밤에 보니까 12%나 빠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는데 사실 투자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만 300% 가깝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한 달간으로 이 조표 보더라도 9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한숨 쉬어가는 것은 좀 이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은 바로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이 좀 나타났던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헷지용으로 비트코인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반대로 이 강 달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은 상승을 했죠.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 분석에는 좀 약화시킬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 관련된 분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은 인플레이션 헷지용은 아니고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자산 모두 좀 공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룰루레몬이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단에 맞출 것이란 전망을 내놨음에도 간밤 하락했습니다. 일라일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치매 진행을 늦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10%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록스가 전반적인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룰루레몬인데요. 팀장님, 룰루레몬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하락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가복계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죠. 운동복 업체인데요. 이날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체 전망을 남겼습니다. 룰루레몬은 앞으로 3월에 발표 예정인 FY 2021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그 분기 매출 증가율을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20% 하회 또는 소폭 하회의 상단, 그러니까 20% 소폭 하회에 맞춰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EPS의 증가율 역시도 가이던스 한 자릿수 중반대의 상단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 케빈 맥도날드 CEO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과 그리고 스마트 미러 업체 인수했던 그 기업이 되겠죠. 미러 간의 합작한 그런 투자가 결국은 고객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좋게 나타났던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올해 시장 기회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또 사측에 남성복과 디지털화 그리고 국제화의 이 3대 성장 동력도 올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실적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룰루레몬 측에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들어서 연간 가이던스는 이번에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다면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좀 시장의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처졌기 때문에 룰루레몬의 오늘 주가도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더 높았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BMO에서는 단순히 가이던스 상향의 상단에 실적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 외에 투자자들은 비트, 그러니까 가이던스 자체
자체를 높이는 것을 원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룰루레몬에 대해서 단기 매수 아이디를 제시했던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이던스 상향, 매출 증가율이 2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사측에서 예상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BMO에서는 지금 소매 업체들 대부분이 회복의 초기 단계라는 또 분석 또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나마 좀 상황은 낫다.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봐야 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룰루레몬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룰루레몬이 인수한 스마트 미러 업체 미러가 그 예가 되겠죠. 스마트 미러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기와 그리고 앱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될 텐데 룰루레몬은 이 운동복을 입고 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관련해서 또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홈트 트렌드에 대한 좀 증대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새해 미국인들의 91%가 그래도 올해는 피트니스 관련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음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마인드바디라는 앱에 따르면은 조사 대상의 70%가 팬데믹 기간 중에 사전 녹화물 그리고 75%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해당 수치가 각각 단 17%와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치매 치료제가 중간 단계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1.7%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현재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약물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중간 단계 임상을 통해서 27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18개월 넘는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치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설 가운데 하나가 신경계의 아밀로이드, 일종의 뭐 침전물 같은 건데 이 침전물이 쌓이면서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고 치매가 발생한다는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가장 유력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나네맙 역시 이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라이 릴리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가속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일라이 릴리는 500명 규모의 조금 더 큰 규모 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편 그 베타 아밀로이드 계열 약물인 아두카누맙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바로 바이오젠이죠. 이날 바이오젠 주가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직접적인 그 어떤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라이 릴리의 소식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바이오젠은 얼마 전에 FDA 자문위원회에서 아두카누맙의 효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권고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팀장님 오늘은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투자 의견은 대체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평균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18개 IB를 대상으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도 굉장히 좀 높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형 제약주답게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80.53달러로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업사이드 아니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욱더 좀 낮은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올해 관련해서는 복수의 긍정적인 분석이 최근에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이익률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209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스트리트 하이 그러니까 월가 최고 목표 주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일라이 릴리를 제약 섹터의 유망주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요. 여러 가지 잠재적인 호재 중에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한 새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번 이슈도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크록스가 간밤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실적 또한 전년 대비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런 소식에 간밤에 크록스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0.1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연휴 동안 브랜드 모멘텀을 강한
강하게 굳건히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크록스는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해 4억 700만 달러에서 4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번에 예상했던 20에서 30%가량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자, 당사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12%에 달해 약 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지난번에 예측했던 5에서 7% 성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올해 매출 또한 20에서 25%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크록스의 CEO 앤드류 리스는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크록스 역사상 가장 강한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때는 패션계에서 소외됐던 크록스입니다. 하지만 뭐 저스틴 비버나 포스트 말론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과 최근 콜라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또 팬데믹이라는 시기에 신발이 주는 편안함을 부각시키면서 브랜드가 특히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의 주가 회복세를 보더라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록스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결국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게 되겠고 그리고 집콕 트렌드도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한 운동복 그리고 이너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제 편한 신발인 크록스에 대한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 수요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켓워치의 이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IB 9개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주가가 무려 좀 90%나 상승한 탓인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66.38달러로 나타나면서 이날 상승분을 합산을 한다면 오히려 현 주가 대비해서 낮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이번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더불어서 더욱더 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